삼성이 방위산업체인 삼성테크윈을 한화에 넘긴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병 중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보유 부동산만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연루된 뇌물 사건을 분석해보니 50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무려 2조 원의 이득을 관련 업체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최근 삼성이 방위산업체인 삼성테크윈 등 4개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30여 년 만에 빅딜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만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삼성은 정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발표부터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삼성테크윈 직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이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 조정이 아니라 당장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돕기 위한 방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테크윈 임직원 천여 명이 판교 사업장에 모였습니다. 삼성은 매각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지난 26일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 등 계열사 4곳을 한화에 매각한다고 발표하자 노조 결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반대에 나선 겁니다. 그때 말로 삼성과 삼성 한 바 때니까 그게 억울해서 그러네. 뭐 돈 위로금 몇 푼 더 받고 너 그냥 가서 일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참 나쁜 놈들이네. 매스컴 보면 우리 다 죽이는 놈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테크윈 매각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경상남도 창원에 본사를 둔 삼성테크윈은 지난 30여 년간 자주포, 항공기 엔진 등 우리 군이 사용하는 주요 무기와 방산물자를 생산 납품해 왔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방산하는 업체를 보면 첫 번째 삼성이 자주포를 만듭니다. 두 번째 현대에서 전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산에서 장갑차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LG에서 미사일을 만듭니다. 지금 금방 언급했던 이 그룹들이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탁 꽂으면 안에 딱 들어가는 회사예요. 왜 여기서 하겠습니까? 자, 너가 다른 민간 사업 하는데 조금의 편의를 봐줄 테니 거기서 돈 벌어서 국가 방위산업에 이바지를 해라. 그런 의무감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한화그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삼성은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일단 매각부터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이번 매각건에 대해서 그 사전에 뭐 알려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건 산단 후에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방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방산업체의 특수성 때문에 방산업체가 뭐 만약에 외국 기업이 뭐 인수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실제로 생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사업 집중화 전략이라는 이유를 대며 승인 없이 매각에 나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전략적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매각이라고 말합니다. 테크윈이 호황기를 구가하면서 주가가 가장 높게 치솟았던 시기는 4년 전. 최고점이던 12만 원 선과 비교하면 현재 2만 원대 주가는 당시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 독점적인 방산업체를 헐값에 경쟁회사에 넘겨버렸다는 점은 전혀 삼성답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두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물산은 그 자기의 계열회사 주식을 팔 때 가장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유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지금 시점에 팔고 있단 말이죠. 1년의 승계 과정에서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최우선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삼성은 사업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테크윈 등 4개 회사의 매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에 불과합니다. 이 부회장으로선 삼성전자 지분을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윈을 판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이 줄어들어 이재용 부회장도 주식 매입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게 됩니다. 즉,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면 할수록 이재용 부회장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대주주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테크윈 매각으로 인한 현금 유입, 그리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용이가 그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활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번 매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빅딜, 윈윈을 운운하며 삼성테크인의 매각이 당장이라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양 장밋빛으로 포장하기 급급합니다. 반사를 왜 어떻게 빅딜을 합니까? 하나가 화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약 만드는 회사에서 무슨 체계를 만드는 회사를 들고 가가지고 무슨 시너지 효과를 내서 방사 사업을 키우겠다? 키우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방사는 유지를 해가는 사업입니다. 나라의 국방, 소액 주주, 기업의 가치, 결국 이 행위 자체가 정말 삼성전자의 이해종, 이재용 부회장만의 이득을 위해서만, 앞으로 그의 앞날을 위해서만 모든 게 희생되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일련의 사업 조정은 선택과 집중, 사업 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 작업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 증여세 16억 원을 내고 수조 원의 재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조에 이르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홍여진 기자와 함께 톡톡 뉴스로 분석했습니다. 홍 기자도 이건희 회장 땅 좀 취재했죠? 네, 저는 여수를 갔다는데요. 이건희 회장 개인 명의로 섬 전체와 여자만 쪽 임야를 샀더라고요. 전체 면적이 한 8만 제곱미터? 한 2만 5천 평 되는 거죠. 저는 삼성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 갔다 왔어요. 여기도 이 회장 개인 명의 땅들이 정말 많았는데 선대 이병철 회장 때 한 200원 주고 산 땅들이 지금은 못해도 20만 원, 좀 좋은 땅은 1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더군요. 그럼 1000배에서 5000배 정도 오른 거네요? 보통 요새 임야 같은 거 이 사람들 땅 보면은 팔라고 그러면 한 7다면 5, 60만 원 받으면 잘 받아요. 여기에 청담동 빌딩 두 채, 삼성동과 한남동, 장충동 등에도 개인주택이 있었고요. 경상북도 영덕에도 이건희 회장 개인 명의의 땅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이게 액수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1조 원? 엄청나네요.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우리가 3, 4일 발로 뛰어 찾은 게 이 정도니까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지 규모를 짐작하기조차 힘든 상황이고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답변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경실련의 김원동 본부장은 용인 에버랜드에 이건희 회장 개인 땅만 수백만 제곱미터가 될 것을 추정하면서 이 땅만 해도 좋기 수조 원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본인 명의로 용인 자연농원,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전체 지금 용인 에버랜드 땅의 약 한 30% 이상, 절반 가까이가 이병철 씨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땅이 이건희 회장한테 개인적으로 상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시가 11조 원 정도 된다는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의 주식만 생각했는데 땅도 정말 많으시네요. 한국의 최고의 부자답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시 상속 문제죠.
올 한 해 삼성그룹 승계 문제가 계속 언론에 나왔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시기도 하고요. 물론 삼성은 승계위에서가 아니고 사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모든 합병이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네, 제가 조사해본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도 대부분 최근 삼성그룹이 자체적으로 쪼개고 합치는 과정이 결국 이재용 씨에게 그룹을 넘겨주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시각도 비슷했고요. 이면에 어떤 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희가 그냥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기에도 자기네들의 승계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 이재용을 비롯한 삼남매의 어떤 가장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왜 자꾸 사업 경쟁력 차원의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명분 쌓기예요. 그 회장이 자기 아들,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합병한다고 하면 그걸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게다가 삼성은 원죄가 있어요. 무슨 죄예요? 비유하자면 법 사이로 막관죄? 법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고요? 그렇죠. 편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99년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한 것. 이건 불법으로 판결났지만 정작 그 불법 사채 발행의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SDS 상장으로 대략 3조 원 정도의 평가 차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현재 3조 원이 넘는 이 회사의 지분을 당시 살 때 이재용 부회장이 지불한 돈은 103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배구조를 삼성의 현재 지배구조를 못하게 하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경영승계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이재용 승계와 관련해서 에버랜드 불법 전환 사채 문제라든가 물론 그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삼성 이건희의 사재 출연 약속 또 문호조 경영 또 산재 노동자들 처리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용의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세금 부분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국가에 낸 증여세는 16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16억 원이면 우리 뉴스타파가 지금 한층 빌려서 세들고 살고 있는 이 8층짜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8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건물주가 자기 자식에게 이 건물을 증여해도 그 증여해서 내야 되는 증여세가 3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백조 원의 삼성그룹을 물려받으면서 그동안 16억 원 냈다. 16억. 고작 16억 원이군요. 16억 원이 이렇게 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해요. 16억 원 증여세 낸 이 부회장은 이렇게 물려받을 땅도 많죠. 게다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게 주식을 물려받으면 앞으로 배당도 더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박근혜 정부 들어 초이노믹스라고 들어봤죠? 네. 초이노믹스에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배당소득 환류세제가 있거든요. 이걸 박근혜 정부가 실시하겠다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삼성그룹의 승계 시점과 비슷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평균 1000억 원 이상을 배당받았거든요. 한 해? 그렇죠. 한 해 1000억 원 이상 배당받았는데 만약 배당 성향을 두 배로 높인다면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넘겨받게 될 이재용 부회장은 한 해 배당만 2천억 원 안팎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SDS 상장 차익만 3조 원, 그리고 한 해 배당만 수천억 원. 그리고 앞으로 상속받게 될 수백조 원의 삼성그룹과 몇조 원이 될지 가늠도 안 되는 거대한 땅. 그런데도 지금까지 낸 세금은 16억.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건희 회장 주식 지분을 상속받게 되면 꼭 세금만은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얼마죠? 이건희 회장 주식 가치만 11조니까 아들, 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6조 원 정도. 이거 꼭 내십시오. 맞아요. 이번에는 내십시오. 상속세 6조 원. 다음은 원전 묵시록 2014입니다. 여기 이것들은 한수원 직원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의 판결문 187개입니다.
뉴스타파가 이 판결문들을 분석해서 한수원 사장부터 말단까지 받아먹은 뇌물을 다 계산해보니 50억 원이었고 그 대가로 업체에 준 이득은 2조 원어치였습니다. 뇌물을 준 업자조차 뉴스타파에 한수원은 돈밖에 모르는 조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고도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동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인 2008년 12월 1일 한수원은 제1호 국가품질 명장을 배출합니다. 명장 호칭은 엔지니어에게 가장 큰 명예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은 한수원 고리 일발전소 기계부 이모 차장. 이 씨의 상사인 일발전소 김모 기계부장과 이발전소 기계부장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상 은상을 받습니다. 당시 이 내용을 다룬 신문기사에는 고리 핵발전소 본부장 전모 씨까지 모두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원자력 강국을 만들겠다던 사람들.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판결문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명장 이 차장은 납품업체의 뇌물을 받고 2012년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 중입니다. 명장의 상사인 김 부장도 이 차장과 같은 건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같이 상을 받은 역발전소 기계부장도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당시 본부장은 여권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실패하고 핵발전 관련 사기업으로 재취업했습니다. 2008년 훈훈한 미담기사의 주인공이었던 4명의 한수원 임직원들이 모두 뇌물이나 청탁 비리에 휘말린 것입니다. 명장 이 차장에게 뇌물을 준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형이 혹시 여기 한국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이사 갔습니다. 아, 한국 이사 갔어요? 예.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수소문에 이사한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이 업체 대표도 한수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8개월 복역하고 벌금도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예. 갑자기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업체 주변 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 주민이 크게 터지면 부산 주민이 딱 400만 주민 다 힘들다고 했는데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사실 이 원전 비리 여기는 왜 심하게 방울해요? 왜요? 아니 그렇게 나쁘게 했으니까. 이 차장은 명장 지위를 얻기 직전인 2007년 이 납품업체와 짜고 원전 핵심 부품인 터빈 밸브 작동기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속입니다. 이후 이 업체는 발전소에 가짜 국산화 장비를 137억 원어치 납품합니다. 이 차장이 업체에게 받은 뇌물은 3천만 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는 대가가 고작 3천만 원이었던 셈입니다. 이 차장이야 생계에 되는 거죠. 당시 이 차장의 상사 부장도 부하 직원 과장도 모두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이 차장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해 저런 식으로 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손에서는 그 뭐 거의 뭐 예? 군대 교육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란대로 까야 되는 거예요. 밑에 나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판결문에는 이 같은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와 유착 실태가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분석 대상 판결문은 187개. 저희는 피고인 A, B, C 이렇게 이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명 한 명 찾아내 수천 개의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187개 판결문 속에서 취재진이 확인한 비리 연루 한수원 직원은 57명.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는 45억 원입니다. 직위로 따지면 한수원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부서로 따지면 감사실부터 발전소 기계팀, 총무팀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도 사기, 뇌물, 횡령, 위조, 배임의 성매매까지 다양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기업은 89개에 이릅니다. 이들 업체가 2008년부터 한수원에서 수주한 금액은
2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판결문에 등장하는 범죄 업체입니다. 한수원 직원 출신인 이 업체 대표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한수원은 돈밖에 모르는 조직이라며 뜻밖에도 한수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술 안 사주나? 혹시 겁먹이 안 주나? 봉투지요. 이렇게 다 왜? 그거 자기 위에 장남한테 가고 라인을 세우니까 돈 주고 진급했기 때문에 나는 돈 받고 걔를 또 진급시켜야 됩니다. 밑에 10년 동안 그런 일이 10년 위에 있는 해먹는데 나는 왜 못 해먹냐 이러고 있는 한손 조직이 지금 뭐 저마가 되겠어요. 취재 도중 만난 또 다른 전직 한수원 직원은 한수원 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10% 이상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직하고 관계됐으면 무슨 10%? 고용직, 그러니까 차장 이상급들 설매 담당자가 제가 다 기안해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막 했잖아요. 1억짜리를 8억으로 팀 갈아뿌서 8억에 10%는 뭐야? 8천만 원은 선배 담당자 먹고 나머지는 밑에 어른들한테는 나눠주는 거야. 한 2, 3억씩 나눠주는 거야. 팀장 아들이 유학 간다고 납품업체에서 2천만 원을 뜯어내고 간부 인사청탁해야 한다고 7천만 원, 부서 회식한다고 200만 원, 태국 골프 여행 경비로 200만 원. 한수원 임직원들이 이렇게 갖가지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돈을 뜯어내고 이 업체들이 뇌물을 대가로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이 국민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사장, 부장, 그다음 본부장 업체들 찍어 내려와요. 업체들이 찍혀가지고 야, 이 업체 쓰려고 내려온다니까. 아우 열차는 군대들이 똑같다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런 말은 내가 한 적 없어서 일 잘하는 업체가 아닐까. 조금 뭐 이런 필요가 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 업체 하고 싶다. 내가 이 업체하고 일을 하잖아요. 결제가 안 돼, 결제가. 취재 도중 만난 원전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비리 구조가 결국 핵발전소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발언 직후 본인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박 대통령이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불러놓고 수첩을 보면서 문체부 노모 국장과 진모 과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뒤 문체부는 두 간부를 다음 정기 인사에서 자연스럽게 교체하려 했지만 이틀 뒤 박 대통령이 다시 인사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바람에 두 간부를 즉시 인사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있은 뒤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 발언을 직접 들었을 당사자인 유진룡 전 장관이 보도가 대충 정확하다 이렇게 인정해버렸습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전국 승마대회. 여기에 정윤혜 씨의 딸이 출전해 준우승을 했습니다. 정윤혜 씨 측은 우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는데 그 후 문체부는 승마협회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조사 뒤 문체부가 정윤혜 씨 쪽이나 반대 쪽이나 모두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리자 상대방만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정 씨가 괘씸한 문체부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혜 씨의 요구에 따라 간부 문책을 지시했다고 못 박은 셈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당시 정윤혜 씨가 아니라 민정수석실 보고에 따라
체육계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내라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유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민경욱 대변인의 설명은 대통령이 국장 과장급의 인사 조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언급하며 압박한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직 장관이 인정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을 조사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